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된 직후에 열렸던 청와대, 그 새벽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정작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연락조차 못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강 장관, 긴급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. 언뜻 생각하면 그 회의에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일단 강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최근에 그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이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요. 문제가 됐던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그 회의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 예,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을 외교부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죠. 보고 알고 있었죠. 그날 회의에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요? 네,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안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 요구를 했고 시정이 됐는데 그런 계속... 중요한 회의에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를 패싱하기 위해서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강 장관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.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 보도 보고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지금 청와대에 열렸네? 우리 장관님은 모르고 있었네?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이 1시간 가까이 회의에 지각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, 요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왜 이렇게 긴급한 시점에 늦게 지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측의 해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인지도 조금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10시 30분 군이 보고했고 11시쯤 안보관계장관급 긴급회의 소집이 결정됐다는 겁니다. 그런데 12시 이전에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등 다른 참석자들이 도착했는데 통일부 장관의 도착이 늦어져서 회의를 못 열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이 1시간 회의에 늦었다. 그래서 회의가 늦게 열렸다는 거죠.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보셨던 것처럼 불참, 통보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. NSC 전체회의 상임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보를 못 받았다. 지난달 23일 새벽 1시, 오전 8시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다 배제가 됐다.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NSC 회의가 아니라서 북한 관련 장관들만 급하게 소집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청와대 대변인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여쭙게요. 먼저 네. 전정부, 현정부, 전정부부터 전전정부,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 그 조간신문들은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강력한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이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의 출석과 참석은 필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북한 관련 장관들만 모였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어느 쪽이 맞습니까? 저는 뭐 전자가 당연히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당연히 그 외교 장관은 당연히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부터는 저 뭐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래서 이상한 점이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어요. 이미 저 회의가 있었다는 23일 새벽 시간에는 우리 그 소중한 감청정 뭐 군 정보자산을 통해서 사살이 됐고 시신이 훼손됐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정보자산 그다음에 또 다른 상황 뭐 해경이 저는 뭐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만 섣부르게 발표한 월북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정리를 하려면 국정원장, 안보실장, 무슨 통일부 장관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관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석을 해야 되거든요. 그 정보자산을 정리를 하고 보좌를 해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가 저렇게 몇 명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첫째 하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날 당시 회의가 서별관에서 있었다고 해요. 예. 서별관에 있었는데 서별관이라는 건 박수현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분수대 뒤에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고 굉장히 사실은 내밀하고 은밀한 공간입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보 자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정부 대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
섭외관이 좁아요. 몇 명밖에 참석할 수 없는 회의예요. 그럼 당시부터 굉장히 무언가 중요한 정리를 위해서 아니면 소그룹만 알고 정리 혹은 교환하기 위한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내에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예요. 섭외관은 보통 청와대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비서동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섭외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아무도 몰라요.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오는 정보, 정보원에서 오는 정보, 아니면 또 다른 정보 이런 것들 정리해서 하려면 관계관들이 많이 배석해 있어야 되고 관계관들이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보좌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. 이렇게 몇 명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계속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. 이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이 알려지기 전에 무언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정리하기 위한 청와대 내에 또 다른 조그만 이너서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. 왜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놓고도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청와대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서 회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모르고 계시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.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. 자 그러면 현 정부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. 외교부 강경화 장관도 굉장히 좀 언짢아하는 것 같아요. 항의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나를 일부러 패싱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딘가 기분 나빠 보입니다. 왜 안 불렀어요?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지금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잖아요. 남북관계 장관만 일단 했다.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경험에 비해 보면 예. 사실은 이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막 월마다 막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새벽 회의나 한밤 오밤중 회의가 막 계속 소집이 될 때인데 그때는 뭐 그 연락 가동 체계가 가동이 되면 뭐 저도 이제 그 옆에 그 대경 빌라에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막 정말 청와대에 뛰어 들어가고 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게 비하면 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러나 굳이 이 문제가 사실은 월북자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북관계로만 파악을 청와대는 처음에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국제 외교 무대까지 갈 것인가는 사실은 처음에는 판단 안 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청와대 뭐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청와대가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이 문제를 남북관계의 문제로만 보았고 또 월북이라고 하는 SI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장관만 연락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외교 장관을 함께 참석을 시키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에는 그런 비판에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. 예.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통일부 장관은 이 보도에 따르면 한 시간 가까이 늦었다는 건데 어디 멀리 계시지도 않고 통일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데 한 시간 왜 늦었을까요?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. 그거는 모르죠. 그건 모르죠.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22일 3시 반에 오후 3시 반에 무선 감청을 통해서 아, 그 공무원이 북한 그 관리하에 있다. 그러다가 이제 9시 40분에 총격이 있었고 10시 10분에 이제 소각의 불꽃이 보였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 보고가 10시 30분에 군 보고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급하게 12시라도 빨리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통일부 장관이 1시간 늦어가지고 1시에 그 긴급 장관 회의가 있었다는 건데 NSC 멤버가 누구냐면요. 의장은 대통령이고 그 멤버가 국무총리, 외교통일, 국방, 행안부 장관, 국정원장, 비서실장, 안보실장, 안보실 차장들이에요.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갔는데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NSC가 열리기에 충분한 사안인데 뭐 옛날에 표범 때문에라도 열리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그 멤버 중에서 대통령과 총리와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만 뺀 나머지 멤버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NSC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는 23일 날 아침 8시 반에 청와대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때 관계 장관 회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소집되고 있을 때 대통령께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뭐 대통령 그때 이제 그 휴식 취하고 계시니까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게
적어도 군보고가 10시 반에 군보고가 됐는데 그때 이미 주무셨을까? 일단 그런 생각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하면 장관이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행안부 장관 뭐 참석하지 못하고 대통령 보고도 좀 늦어지고 이거는 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됐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정권의 핵심에서 너무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하나 간단히 바로잡을게요. 저 시간은 정식 NSC가 아닙니다. 관계장관 회의이기 때문에 예. 네, 그런 것이고요.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 당시에는 월북자라고 하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피격을 당하고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면 뭐 정식에 했었으니 열어가지고 즉각 했어야죠. 근데 아마 그 당시 내부에서는 월북에 대한 그런 첩보 이걸 가지고 아마 판단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뭐 안보실장 등은 아마 공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. 소집이 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이인영 통일장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시가 된 시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통 상상을 하면 만약에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퇴근해서 다시 돌아온다 치더라도 그거 아니어도 적게 급박한 상황이면 택시를 타도 서울 외곽 어디에서도 청와대까지 오는데 한 2, 30분이면 올 수 있어요.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높게 올라간 청와대 바리케이트 가면서 나 몇 호 택시 타고 가고 있다라고만 해놓으면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서 툭 패싱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한 시간씩이나 늦었다?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상황이 확인된 시점에서 너무 쉽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여야 각각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. 그런가 하면 강경화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국감에서 강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 여행을 간 것과 관련돼서 최근 논란이 일었는데요.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.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?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? 제가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뭐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. 어쨌든 국민들께 이렇게 실망을 드리고 이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배우자께도 굉장히 참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제 사실 솔직히 장관님을 이 문제에 갖고 이렇게 추궁하고 코너로 몰고 싶지가 않습니다. 이재명 기자, 결국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웃음까지 나왔습니다. 강 장관이 내 남편이 내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에 결국 이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짠하다, 측은지심 느낀다 이런 답변도 나왔군요. 그러니까요. 뭐 말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. 뭐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장관으로서의 강경화라는 사람과 부인으로서 강경화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뭐 부인이 아무 설득해도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점에서 뭐 강 장관이 솔직히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도 이걸 계속 뭐 추궁하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거죠. 다만 이제 어쨌든 뭐 강 장관께서 두 차례나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발단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송과대 했고 또 어제 또 국회를 나와서 국민 앞에서 또 송과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뭐 사건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를 그냥 단순히 외교부 장관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남편은 갔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어쨌든 K-방역이라는 게 뭐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기본권과 또 방역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찾을 것이냐 그 논의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